안녕하세요. 포유 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분들도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 받은 금액의 초과분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재사고 이후 요양급여나 장애급여 등을 통해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일 소개해드린 판례를 보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무려 1억 7천만 원 인정받았고 이자까지 더하면 2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 돈을 근로자에게 순수리 주려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고 따라서 사고에 대해 회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소송을 통해 밝혀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이 있음을 밝혀낸 후엔 회사에 얼마의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손해액 산정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과실을 따지지 않지만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는 과실 비율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의 과실 비율이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회사의 과실 비율 외에도 재해자의 소득 수준, 노동능력 상실률, 개업비, 향후 실업비, 보조고 등이 손해배상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소득이 높고 근속기간이 길다면 손해배상금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은 제자분의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크게 바꾸기는 어렵고 따라서 변호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후유장애 및 노동력 상실률입니다. 장애가 남아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 군데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후유장애에 대한 의사의 정확한 소견을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을 누락 없이 정확히 파악하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울산지방법원에서 2021년 선고할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원고분께서는 수소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한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 저장설비의 밸브 고장으로 수소가스가 분출되었고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부 2도 화염 화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원고분께서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고에 대해 원고분이 고용되어 있던 회사뿐 아니라 거래처였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분의 고용주에게는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그리고 안전장비 제공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적용되었고 그 거래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점검 조치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적용되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본인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태만이한 원고분의 책임도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인정된 금액들을 살펴보면 일시수입 부문에서 화상추상장애, 화상으로 인한 관절구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화상으로 인한 난청장애가 인정되어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지불한 기왕출입 부분에서 약 420만 원 정도, 화재로 인한 반성형설 등의 비용으로 향후 치료비는 약 3,700만 원 정도, 보조금 비용으로는 약 1,200만 원 정도, 위자료 부분에서는 사고 당사자가 3,500만 원, 배우자가 500만 원이 인정되어 사고 당사자 본인과 배우자께서 받게 될 배상액은 약 1억 7,600만 원과 500만 원이며 여기에 지연 이자까지 더하면 2억이 넘는 금액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당 변호사께서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부위를 꼼꼼히 찾아내어 이를 잘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잘 집어내셔서 일시수입 산정에 포함시켰고 사고 후유증으로 난청도 인정받아 이에 대한 보조금 비용으로 약 1,200만 원 정도를 받아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모두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 배상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재를 당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보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 이제는 잘 아시겠죠? 산재에서 다 보상받지 못한 일시수입, 위자료 등을 회사 측에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산재는 대개 회사의 불법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개연성이 큽니다. 즉, 한번 해볼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책임을 증명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의 정도, 재해자의 소득, 과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를 상대로 산재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이시라면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